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뭔가 멍해지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제목. 키우던 고양이가 예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사를 지내는 아내. 그동안 썼던 내 돈만 벌써 수천. 이러다가 나도 죽겠네. 소송 들어갑니다. 원제, 아내의 제사, 납득이 됩니까? 최대한 짧게 쓰겠습니다. 일단 저는 남편이고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저도 뭐 정확히 언제부터 키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릴 때부터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랑 결혼할 때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고, 결국 6년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아내를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근데 말입니다. 그 고양이, 제가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그랬습니다. 잘 가버렸다. 잘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양이 털 때문에 집에서 음식을 먹었다 하면 그 음식들 위에 고양이 털 오지게 많고 진짜 너무 싫어. 그래서 나중에는 저 혼자 따로 밖에 나가가지고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여하튼 고양이가 죽고 난 뒤에 슬퍼하는 아내는 결국 심각한 우울증이 왔고 집에서 쉬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먼저 일 그만두고 그냥 쉬라고 했어요.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렇게 멀쩡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 같은 거 해봤자 아내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아내가 소속된 회사도 마찬가지.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 되고 피해만 생기니까요. 쉬라고 했죠. 그리고 아내의 이 우울증 때문에 저희는 이사 계획도 접었습니다. 비록 제가 속으로 그래 잘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아내 앞에선 절대 티를 내지 않았으면 물론이고,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선 최대한 배려를 해줬는데요. 그랬는데, 이제는 한계입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요. 나아지질 않으니까. 일단 돈. 뭐 속물처럼 보이겠지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내는 지금 제가 글을 쓰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온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전날 키웠던 그 고양이랑 닮은 고양이를 찾아 헤매고 있으며 제가 벌어다 준 생활비로 간식과 사료를 구매해서 길에 다니는 고양이들한테 다 퍼주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저도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하고 또 마음이 짠하니까 또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면 월 수십만 원 정도는 써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죠. 그냥 뒀습니다. 그래, 뭐, 몇 달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벌써 6년입니다, 6년. 연간 수백! 지금까지 못해도 2천은 깨졌을 겁니다. 일단 그 사료가 양도 양이지만 간식 막 이런 것 자체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이런 돈 문제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데, 즉, 제일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고양이가 죽고 정확히 1년이 되던 바로 그날에 죽은 고양이가 계속 내 꿈에 나타나. 이러면서 엉엉 울며 이상한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양이 제사를 지내게 돼요. 아니, 지금 이게 사람도 아니고 막말 좀 하자면 그냥 짐승 한 마리가 죽었을 뿐인데 제사를 지내겠다고? 순간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기암을 하거나 말거나 무조건 지낼 거라고 하더군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다가 터져버렸고, 그렇게 말을 했죠. 정 그렇게 고양이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집이랑 가까운 북한산에 가가지고 너 혼자 지내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내는 최초 3회 정도는 그렇게 했어요. 혼자 북한산에 가가지고 뭘 하더라고요.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힘든지, 그 이후론 집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고양이 죽은 날짜가 다가온다 싶으면, 맨날 울다가, 딱 그날이 되면 집에서 고양이 제사를 지낸다 이거지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거 진짜입니다. 고양이 사료, 캔, 뭐 장난감, 간식 같은 거 이런 걸 예쁜 상에다 올려놓고 정갈하게 고양이 사진을 보면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아 물론 여기다 뭐 절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계속 울고 고양이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 잘 있니 꽁꽁아 등등등 뭐랄까 추모를 한다고 해야 되나? 여하튼 그렇게 해요. 하, 진짜, 돈도 돈이지만, 사람 사는 꼬라지가 그지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옆에서 수년 동안 지켜본 저도 이제는 정신병이 걸리는 느낌이에요. 미쳐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혼하자 했는데 자기는 못하겠대요. 아니,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무슨 이혼이야?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죽은 고양이한테 제사를 지내는 아내,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예? 아무래도 이거 소송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 전 여기다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소송하면 제가 당연히 이기겠죠? 말씀해 주세요. 댓글 1번. 미친, 돌았나 진짜. 지금 당장 이혼하세요. 6년을 쳐놀면서 먹고 살기 편하니까 별의 별짓거리를 다 하네. 내 댓글. 병원에 가면 중증 우울증 진단 나올 듯해요. 동물 말고 인간 가족이 죽어도 6개월 이상 일상생활로 못 돌아오면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런 경우 아내 본인이 먼저 상담을 받고자 하고 회복할 의지가 없다면 그냥 갈라서는 수밖에 없어요. 2번 나도 여자지만 저 여자 진짜 개 이기적인 옆에내구만. 아니 6개월도 아니고 6년 동안 남편 피를 빨아먹었네. 뭐야? 3번 어이구야, 내가 좀 오래 살았는데 말이죠. 살다 살다 고양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당신 마누라가 처음이요. 이걸 웃어야 할지 아니면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 힘들겠어. 4번. 이거는 정도가 지나치다 못해 병적인 수준이고요. 같이 사는 남편에 대한 예의가 아예 단 1도 없으며 머릿속엔 오직 죽은 고양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고양이를 생각하는 만큼 아니지. 그 절반이라도 지 남편에 대해 생각을 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기적인 여자, 미래가 없어요. 같이 살 이유는 더더욱 없고 갈라서요. 5번. 사람마다 슬픔의 깊이는 다르니까요. 제사도 그렇고 그게 뭐든 전부 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산책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해주고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줬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그때 뭐 이혼을 하든 결정하세요. 내 댓글. 아니 이건 또 뭔 개소리래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6년이나 참고 기다렸는데 뭘 더 기다려? 미친 거야? 6번 아니 반려견 반려묘도 가족인데 제사 같은 거 좀 지내면 안 돼요? 그만큼 순수하고 착한 아내라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네 댓글 님 뇌는 쥐가 다 파먹었나요? 착하고 순수하다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나? 6년 동안 일도 안 하고 남편 돈 수천씩 빨아먹고 집안 분위기 다 망치는 게 착하고 순수한 건가? 2번 저기요. 저도 고양이 키우는 사람인데 우리 말은 똑바로 합시다. 이거는 착한 게 아니고 미친 거지요. 3번 정도가 있지. 6년 동안 저러고 있으면 그냥 맛이 간 거지요. 뭐라고? 순수하고 착한 아니라고? 어처구니가 없네. 7번. 그냥 소송하세요. 이건 아내가 유책 배우자니까 쓴이가 소송 걸면 100% 승소합니다. 8번. 어제 뉴스 기사 보니까 자기 강아지 축복해달라는 정신나간 여자한테 교황이 엄청 화냈다고 해요. 지금 굶어 죽어가는 애들이 몇인데 이러고 있냐고. 그래 맞아. 지구에는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해. 그래야 우리 같은 똥멍청이들도 정신 차릴 수 있는 거지. 9번. 제 강아지도 축복해 주세요. 이랬으면 해줬겠죠. 근데 제 아기도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서 가방에 있는 개를 꺼내니까 교황 할배가 열받은 거지. 대분노! 10번 진짜 헐이다 헐. 펠로스 때문에 일도 그만두고 2세 계획도 그만둘 정도면 양심상 남편 놔주고 이혼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나오려나? 혹시 폐쇄병동에 들어가는 건가? 설마 반려동물이 자기 부모보다 못하진 않겠지? 참 궁금하다. 11번 남자 참 마음이 너무 좁다. 자식 같은 가족이 죽었고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겨 아픈 아내인데 그런 사람 앞에서 이혼이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나요? 내 댓글 그래서 지 남편 말라 죽어가는 건 안 보이고 12번 제가 봤을 때 쓴이는 본인과 가장 가까운 아내하고도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고양이가 그래요. 님한테는 뭐 귀찮은 존재였다 하더라도 아내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였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상식적인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추모를 하면 어떻고 제사를 지내면 또 어떻습니까?
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그런 짓거리 하는 게 싫다면 이혼을 할 게 아니라 펫로스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우울증 극복하도록 상담이라도 권유를 했어야지요. 님 말하는 건 그냥 빈 껍데기 같고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마음의 병이 좀 나아지면 아내도 새 출발하는 게 나을 거야. 아니 어쩜 이렇게 겉도는 소리만 할 수가 있는 거야? 남편이 돼가지고? 13번 와, 지금 여기서 쓰니 탓하고 쓰니 비난하는 것들 도대체 뭐냐? 아니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어? 6년이 장난 같냐 6년이? 어? 군대를 3번 갔다 오는 시간이요 그게? 어처구니가 없네. 달달달달달. 야, 이거는 아니 뭐 그래 뭐 추모도 좋고 뭐 제사도 좋습니다. 뭐 자기 가족 같은 존재가 죽었으니까 뭐 슬퍼하고 애도하는 거 그걸 뭐 어쩌겠습니까? 어, 슬픈 건데. 근데 이건 아휴, 또 폭탄 들어올까 봐 말을 못 하겠네. 아무튼 그래요. 나는 그냥 아무 말 안 할 거야. 감사합니다.